대법원이 오늘 유서대필 조작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강기훈 씨가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쓰고 자살 방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지 24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심 권고 결정을 한 지 8년. 국가 권력이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한 인간을 희생양으로 조작해낸 유서 대필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강력보다는 비통할 뿐이다.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우리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렸습니다. 강기훈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2012년 8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옥중 생활과 긴 법정 싸움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주 상처라서 좀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좀 옅어질 줄 알았는데 자꾸 진해져가지고 그 뒤에 그 한날 한시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상처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 제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강 씨는 90년대 초반 분신 전국이 공안 전국으로 바뀌던 그때를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시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에 검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분신을 또 뒤에서 사주한다든지 이런 식의 얘기, 이건 넌센스죠. 얘기가 될 수 없는. 떠들어 버리니까 나중에 사실처럼 그 사람들한테 그 각인이 되고 뭐 언론 통해서 써버리고 TV 통해서 방송해버리고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시대였죠. 자기들이 수사를 주도했고 자기들이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조작의 장본인인 검찰은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 대필 사건을 수사했거나 지휘했던 검사들은 강 씨가 옥고와 투병으로 고통받는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 씨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유서 대필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신욱 전 강력부장은 대법관까지 지냈습니다. 담당 검사였던 곽상도 씨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 자리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앉아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무죄일 뿐이다. 희생의 고통은 너무나 길고 길었지만 거짓말 잔치의 죄역들은 권력의 핵심에서 지금까지도 그 단맛을 즐기고 있다. 이것은 정녕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법정 대법관석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해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욱 신입 대법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역사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피해자들은 오늘도 그들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